이거 약간 그 도깨비 드라마 요시노. 오케이 죄송합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오늘 미션 이제 알아요. 이렇게 아하하 안다고. 오 뭐야 이게.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비밀번호 내 자리를 알아내세요. 아 그러면 이 비밀번호가 알면 이런 거 열릴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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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의 미션이 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네네. 미션이 오늘 뭐예요? 여기서는 숫자, 맨 앞자리 숫자 하나를 찾으면 돼요. 힌트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지금? 네, 서울, 특별시. 아니, 눈앞에 뭐가 보여요, 지금? 흥진문. 흥인지문이랑 연관된 숫자니까 그거 한번 잘 찾아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비둘기 세 개인데 하나 둘 셋 설마 3인가 이렇게 일부러 준비해놨죠. 와 역시 관광공사 숭숭해. Very suspicious. 수상해. 소지치 서울 중로구 중로. 아 알겠어요. 1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treasure number one.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treasure number one. 예. 이제 그 다음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고 다음 장소를 맞춘 다음에 거기 가서 다음 숫자를 한번 찾아봐요. 아. 근데 이거 뭐죠? 힌트 네 글자. 아 계속 도망갈 것 같아. 오빠 안돼 도망가지 마. 오빠 아니 도와줘. 진짜 도와줘. 아니 왜 도망가? 퀴즈인데 네 글자. 이거 탑. 어 근데 이게 나 이거 못 맞췄어. 이게 약간 죽음 데스 파이리트 아니면 본? 아, 표! 골! 에? 골! 그게 골 아니야? 그냥 축구 골! 이건 공! 아, 1! 한국말이죠. 1인데 영어로 원! 네, 여러분! 정답은 답골 공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동합시다! 슈! 감사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거 해주세요. 이거 약간 그 도깨비 드라마 요시노. 오케이 죄송합니다. Let's go. 자 미션이 뭐였죠? 여보세요? 네. 탑골공원에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탑골공원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위암 선병이 선생 동상. 아 관리 번호 1115. 예쁘다. 와 보복이 읽어봅시다. 대원 각사비 Destination Treasure number 3. 아 아닌가. 와 여기 답골이에요. 이게 답골이에요. 원각사지 십징속 답 10 story stone pagoda of 원각사 temple site. 탑골공원 팔각정 인디펜던스 옷 없는 그런 declaration 그런 날 여기서 처음 그 인디펜던스 데이는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창사는 처음 와봐요. 저기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대리님 그러진 않아요. 아 봤어요 대리님.
씨 왜 그래요? 어? 아는 애 아니에요? 아, 저 문화재 관리인 김기환 씨입니다. 제가 오늘 부캐 결혼식 때 받는 거. 자, 탑골공원에서 이제 숫자를 찾아보라 그랬는데 한번 저기 있는 이름들을 몇 명인지 그냥.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봐요. 33. 이게 33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탑골공원에서 이제 옛날에 1919년에 일제강점기에 이제 독립을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들이 33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숫자는 33입니다. 되게 정말 소중한 중요한 장소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숫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제일 처음 숫자가 뭐였어요? 1. 그 다음 뭐였죠? 33. 그럼 1, 3, 3이죠? 마지막 한자가 남았는데. 어? 그러면 네,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네. 1, 3, 3.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맞춰야, 정답을 맞추고 해야죠. 뭐 됐어요? 제가 열었어요. 네, 정답이 뭐예요 지금? 0. 아,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자물쇠보다 더 힘들다 그게. 아, 여기가 프라이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위에 뭐라 써 있잖아요. 그게 또 장소인데요. 장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소예요. 한번 주소 한번 읽어봐요. 주소를 읽어보라니까. 빨리 주소를. 서울 중구 서울로 이 길 30-12층. 그 장소에 가면은 오늘의 비밀번호에 그 정답이, 아, 그러니까 오늘의 비밀번호와 관련된 거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이죠? 콜센터 비밀번호. 자, 오늘 우리 비밀번호 1330을 따라서 여기에 왔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한번 둘러봤는데 어떤 곳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콜센터, 강남공사 콜센터. 여기서 사실 이제 관광 안내. 관광 안내. 자, 여기가 관광 통역 안내 전화라고 이제 콜센터, 한국 관광공사에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콜센터의 전화번호가 1330. 오늘의 비밀번호였거든요. 아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있는 거. 정말 아마 많은 외국인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되게 그렇죠. 좋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제가 또 뭐 담당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한번 직접 모셔보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안젤리나가 어디서 왔죠? 러시아. 러시아에서 왔죠. 러시아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도 한번 여기 모셔서 정말요?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보고. 좋아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해요. 러시아 말로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매니저님이 이제 1330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 1330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입니다. 영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 인도네시아, 한국어 포함 총 8가지 언어 저희가 동시 통역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외국어, 국인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체크인 상담과 문자 상담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1330을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들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들었을 때 그냥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황극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여기 이제 직원분들 계시고 여행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럼 한국말로 할까? 안젤리나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오케이. 일단 전화 걸지 말고. 근데 식당 알아야 돼요. 어떤 식당이에요? 발 찜닭집이야. 찜닭집. 오케이. 아직은 드리 노래. 리리리리리리리리. 반갑습니다. 러시아어 선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Боже мой, как я рада слышать русский голос. Наконец-то. Да, спасибо. Сейчас передам.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어 선남사 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객님이 사진에서 나오는 거 드시고 싶다고 하거든요. 아, 사진에서요? 네네. 아, 그럼 사진에 지금 비빔밥이 있으니까 비빔밥을 드시고 싶은 거네요? 비빔밥? 아, 제가 한 손 예셔볼게요. 네. 이분 맞는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3자 통화를 해서 쉽게 외국인분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도 한국 여행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아까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비빔밥집 네. 치킨집으로 그랬잖아요.